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하는 목표를 절대 성취할 수 없는 이유라는 다소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작업할 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인강, 인터넷 강의 하시는 강사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 선생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원하는 대학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압축해서 돌아보면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원래 해오던 습관들, 나한테 익숙한 것들, 나를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먼저 달성한 선배들한테 조언을 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린 방법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코딩 잘하고, 이렇게 하면 수능 잘볼수 있고, 이렇게 하면 유학 잘갈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우리는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한 다리만 건너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 학교든 어디 그룹이든. 근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그것들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앞서 얘기한 그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원 수업을 딱 듣고 집에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를 딱 공부했는데 너무 뿌듯한 거야. 저는 그 전까지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27살 때까지는. 어차피 전 수능도 안 보고 이제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고3 때 그냥 놀았어요. 춤추고 놀고 공부도 하나도 못했지. 나중에 그 메이크업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저는 한 시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와, 진짜 세상을 다 같이, 나도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네.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단어도 외울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웬걸? 정확히 3년, 4년? 토플, GRE 공부하면서 진짜 10시간을 해도, 오전에 외운 거 다시 까먹고 계속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때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때 나를 기준으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이룬 분들, 학원 선생님들은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들이고 전 유학을 준비했었으니까.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 쌓고 있는 소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런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맞은 애들 다 맞으면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게 비교적 쉬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흔히 그 독을 빼는데 한몇 년이 걸렸어요. 그 인강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붙여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얘기한 대로 딱딱딱 이렇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빡센 공부 스케줄이 있는 거지. 그거를 소화하는커녕 그냥 앉아만 있기도 힘든 그런 스케줄인데 저도 처음에 유학을 준비했을 때 그렇게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설마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안 돼.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너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줘도 안할 거잖아. 너네 변하지 않잖아. 니네 원래 하던 대로 할거 아니야? 수업 듣고 돌아가서 뭐 공부하던 애들은 계속 할 거고 하는 애들은 또 하는 척만 하고 뭐 놀거나 PC방을 가거나 너희들끼리 놀거나 그렇게 하겠지. 어쨌든 너네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커리어, 거기 인강에서는 이제 대학교 진학이 목표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춤출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춤출 때도 사실 제가 인천에서 아마추어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프로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도 막뭐 1시간, 2시간 연습하면 힘드니까 그치? 몸에 알배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왜 주변 애들보다 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프로팀 형들이 이제 인천에서도 서울 프로팀으로 이제 출퇴근하신 형들이 있는데 가끔 주말이나 이렇게 봐요. 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연습량이 장난이 아니야.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나보다 잘하는데 더 많이 연습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겠죠. 뭐그 경쟁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추고 싶은 어떤 그런 춤 스킬 같은 걸 연마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또더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아마추어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팀에 입단할 때까지 저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변하는데 이걸 빨리 변하고 내 몸에 맞지 않더라도 마치 군대처럼 내가 가서 왜 그런 얘기 있어요, 군대에서. 옷이랑 신발 주면 옷이랑 신발 내 몸을 맞추는 거야. 그 환경에 나를 맞추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 기준으로 그 환경을 나한테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군인의 어떤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의 어떤 그 롤모델이 있으면 그 환경에 나를 우겨넣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들이 코딩을 공부하거나 커리어를 준비를 하거나 뭐 유학을 준비하거나 사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 롤모델이 겪어냈던 과정들과 내용들을 고스란히 나한테 딱 오면 내가 거부한단 말이야. 힘들고 괴롭지. 당연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들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데이빗, 다윗이 되고 싶고 솔로몬이 되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지만 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은 다 싫다 가잖아요. 그런 어떤 내로남불이 이제 그런 데서 작동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게 작동이 돼. 인간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맞춰서 마치 군복에 내 몸을 맞춰서 우리가 그걸 하듯이 해야 되는데 자꾸 나 기준으로 아 내가 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집에 돈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가져오죠. 가져와서 정신승리를 하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20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시원에서 제가 한 10년 살았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23살, 4살 때는 대학교 건축 설계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이제 칸막이, 그 판넬 있어요. 그 칸막이를 쳐놓고 학교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뭐 3D 렌더링, 2D 이런 거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이제 후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한테 반찬을 받았어. 쌀이랑. 그래서 반찬, 마늘장 같이 놓고 한 달 버틴 적도 있었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20대 초반을 보내면서 각성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좀만 더 잘 돼서 집에도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군대 막 제대하고 와서의 나의 모습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춤췄을 때 그런 기억들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 그 엠넷,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엠넷 지하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서 밴드 막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형들이 그거 할래? 돈 많이 버는데? 뭐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관성들보다 이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난 거기서 각성을 했거든요. 그냥 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야. 내 안에서 합리화하고,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변에서, 야, 영어도 못하고 집에 돈도 없는 애가 무슨 유학을 가려고 그러냐, 무슨 해외 취직을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어떤 조롱 섞인 이야기들도 막 견뎌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만들어 놨지만, 제가 막 3D 막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공학과나 뭐 이런 디자인 학과 가가지고 막 형들, 그냥 거기 다 같은 학교 학생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 뭐 몇 학번 누군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물어보고. 책 같은 거 제가 열심히 보는 책도 있었는데 그 책 저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가서 만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엄청 진짜 따라가려고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했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해병대를 제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병대 제대 후 전투력이 더 많이 발휘됐던 것 같아.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형식으로 제 안에 있는 습관들을 되게 많이 죽여버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의 저가 있기까지 그때 그 기폭제랑 그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가장 인생의 큰 어떤 마일스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 타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커리어 파스 20대, 30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20대 때 비즈니스를 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 알겠다고 그런 걸 하겠어요. 주변에 형들 들고 물어본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3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때 형들 막 스타트업 했던 형들한테 들어가서 물어보고 사업자등록증 어떻게 내고 어떻게 결제는 받고 세금 계산서 어떻게 끊어주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그 젊었으니까 막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다가도 그 다음날 납품까지도 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바뀌지 않아.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동부 서부에서 이제 소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습관 자체가 나쁘지 않아. 왜? 부모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가르치고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정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꽤 꾸준히 양육하니까 그게 몸에 밴 거야. 그래서 비교적 우리같이 진짜 야생에서 그냥 머리 도끼 삼아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도 없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 엔젤 채널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야. 대부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고, 그렇죠? 그런 전공 같은 거잘 모르시고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열심히 돈 벌고 뭐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비교적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될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게 복리가 돼서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가정 환경 이런 것들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 매형도 가끔 그래요. 남자, 너가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서포트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전화도 한통 넣어주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친다면 지금의 너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한 통의 비스켓통이야. 맛없는 과자를 먹으면 맛있는 과자가 남는 거고, 맛있는 과자를 먼저 먹어버리면 백장이처럼 그럼 맛없는 과자만 남는 거야. 이게 누굴 탓할 게 아니야. 다 내가 만든 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수많은 나들이 만들어준 게 오늘의 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미래에 던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과거의 습관대로 계속 되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원한다? 아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죠. 절대 너희들은 성공 못해.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 왜? 너희들은 변하지 않거든.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딱 꽂혀야 됩니다, 사실. 예. 거기서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들,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 엔제이 채널 학생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들 힘들어요. 예. 다들 자기가 학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님 양을 20대 초반부터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 위치에 놓여봐서 잘 압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죠. 여러분들 빨리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하셔가지고 한 시간을 코딩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만들고 영어 작업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잡고, 그냥 뻔한 목표들 말고, 아, 내 인생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기서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아, 이거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후회할 것 같은 것들 하나 딱 잡아가지고 각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만이 엔제 채널 많이 보고 코딩 보고 여기저기 유튜브 비디오 보고 어디 인강 따라보고 변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쩌면 진짜 허영이야. 그냥 그거 이해하고 끝이야. 삶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제 아는 어떤 후배가 한명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는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습성 갖고 있고, 저도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짜 톡 치면 톡갈것 같은 그런 친구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을 서로 보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 정말 정말 그렇게 원하시냐? 그럼 내가 진짜 도와드리겠다.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갖고 목표를 잡았어. 그러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트레이닝들이 있을 거죠. 그럼 그 시간에 그걸 끝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야 돼. 마치 기간이 지나면 이병이 일병 되고 일병이 상병 되고 병장 되듯이.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꿔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 그렇잖아요. 예. 물론 이게 좀 힘들다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이거를 고트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죠. 큰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큰 로드맵을 이렇게 집에 와서 와이트보드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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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처음에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로 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지금 하는 것들을 한 절반 정도 리프레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왜냐면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 심장이 뛰냐, 여러분들 컨설팅 해드리고 도움 드리는 데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스케이스가 있겠어. 거기에 받쳐가지고 이제 딱 되게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타이트한 스케줄을 그려놓고 거기서 딱딱딱 잘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절반, 절반, 절반 하면 앞으로 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물론 못 오면 좀 늘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서 그 로드맵을 그리고 계속 옆에서 쪘죠. 쪘습니다. 예. 쪼니까, 저도 이게 알아요. 이렇게 쪼다 보면은 이 친구가 힘들어하면 살짝 풀고 다시 하고, 어쨌든 전 옆에서 계속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 잉컷, 어차피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딱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았어. 그게 포인트예요. 왜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진짜 제가 되게 많은 꿈도 그려주고, 이거 비디오로 녹화할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돌려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은 완전 밑바닥부터 막 이렇게 형들 만나가면서 머리 도끼 삼아서 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나는 했고 얘는 안 주면 그 정말 양아치 아니겠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 이치가. 그래서 저는 안 되더라도, 한의 흉내라도 냈으면은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원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공부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코딩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막 전략적으로 막한몇 달에 걸쳐가지고 막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했는데, 그몇달 동안 저의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물어봐요, 가끔. 하셨어요? 뭐 이거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피드백 없어요? 힘든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요즘 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뭐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나면 아무 일할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살아왔던 패턴대로 산 거야. 계속 그냥 얘기만 들은 거야. 안쪽으로 뭐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한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저는 뭐 대통령도 되고 다른 별에 가서 외계 문명까지 만나고 뭐 신이 돼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결론 딱 뭐냐? 바뀔 마음이 없어요. 바뀔 마음이. 그냥 내가 하는 데서 그 정보를 얻고 원래 하는 순서대로 그냥 거기서 시간을 쪼개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도 이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거야. 그게 과거의 습관들이라는 거야.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만약 각성을 안 되면 이대로 30대, 40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해서 자식한테 그 꿈을 투영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탓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가 각성했던 포인트들을 좀몇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춤췄을 때는 다른 비디오도 만들었는데 비보이를 하면서 뭐 배웠던 레슨이라는 비디오 링크인데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뭐 헤드스핀, 윈드밀, 에어트랙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비보이 이런 기술들을 하나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게 되죠. 하기 귀찮고 힘들어져. 근데 이제 이거를 동기유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한번 각성이 됐었냐면은 왜냐면 저보다 경력도 없어 보이는데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어렸을 때막 태권도라든지 운동했던 애들이야. 예, 체조라든지. 그럼 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쟤네들은 나보다 더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 전에. 혹은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안 돼도 당황하지 않는 거야. 그냥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끈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목표가 명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아, 이 정도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안에 죽여버리는 거야. 그 습관들을. 예, 그냥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어? 안 되네? 당연하게.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이야 안 거지만 하면서 나의 부족했던 근육들이 자라고 근육들이 기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1000번을 연습해야 된다고 친다면 1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1000번의 그 분량을 채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춤을 췄을 때도 제가 배웠던 레슨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도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왜? 나는 우등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처음부터 받아들여. 그리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이 제가 바뀐, 각성 후에 어떤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미국 와서도 제가 뭐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제 미국 생활의 어떤 아버지 정도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있는데 박대건 교수님이라고 그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MIT 연구원 있을 때 같이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아, 형안 힘들어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서 힘들다. 근데 계속해. 형안 힘드냐고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괜찮다. 빨리 끝내야 된다. 계속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또한 번, 아, 맞아. 내가 하다가 힘들면 자꾸 딴 쪽으로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야.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빨리 스스로 다뤄내는 경험을 쌓아야 돼.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애들 그 공부하려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DNA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엄청 노력한 겁니다. 예, 정말 노력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한 분야에서 그 경쟁에서 상위 10%, 5%, 3%, 1%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한 고통,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다뤄가면서 어떻게 다뤄내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부 와서, 제가 미국 와서, 혹은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나름 좀 자리를 잡은 이후에 만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진짜, 예, 다또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막 저처럼 주위가 산만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근데 가만히 봐봐요. 보면은 알아.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매를. 왜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아니 군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야, 이병 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병 상병 병장이 해야 되는 그 육체적 노동 훈련 강도 그 안에 내무 생활 이것들을 그냥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의미로 보면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정 안 봐줘. 그냥 스케줄대로 빠바바박. 거기 어쨌든 돈을 내고 사람들이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부트캠프에 어떤 코딩 하나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거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잡고 뭐 좋은 수업을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아 이렇게 하면 성공했대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따라하고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컨텍스트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진짜로. 제 10대 때 머리 노랗게 하고 춤추고 다니고 이럴 때 제가 인천에서 그 이름만 되면 그 알만한 그 학교보다 바로 위에 있는 그 공고에 들어갔거든요. 가면 다 깡패 된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놀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랬어요. 야, 고등학교만 좀 졸업해다. 앞으로 시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공장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그때의 제 모습과 제가 군대 제대 후 이제 먹고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여기저기 형들 막 따라다니면서 도움 요청하고 그랬을 때랑 미국 와서 미국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영어 공부하고 솔직히 코딩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게 디자인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나가거든요. 계속 집에서 작업하고 옛날에 상상도 못해요. 전 집돌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은 바뀌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그 환경에 내 매를 다 맞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 3년 전에 한국 들어갔을 때 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도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친척 형네 친구한테 부탁해서 과외를 받았는데 그 형이 저를 일주일 가르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셨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저희 사촌이랑 같이 봤어요.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는 책상 앞에 5분은 제대로 못 앉아있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던 애가 어떻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졸업하고 일을 하냐. 그 형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어떤 그 타이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변하지 않았던 안 좋은 것들을 죽여버리고 계속 죽여도 살아나긴 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언더더 컨트롤로 두면서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지. 쉽진 않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서바이벌 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서피스 레벨에서 있는 것보다 좀 더 코어로 들어가서 그 내적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투력을 높이고 대외에서 어떤 문제를 찾기보다 이 전투력이 향하는 칼날이 나한테 나의 어떤 그 이 정도면 됐지? 뭐 정신 승리하고 과거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아. 그죠?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여전히 절대 가치에 놓고 보면은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변화해야 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좀 더 나은 커리어, 어떤 유학, 진학, 취직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비포 애프터의 정말 극단적인 다른 두 삶에서 이 극단적인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멍청했어요. 좀 똑똑하고 조금만 더 내가 습관이 좋았으면 이거보다는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거라도 한 게 어디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에서도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한번 나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얼마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얼마큼 말만 하고 얼마큼 핑계를 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의 엔지니어링이 선행이 돼야지 어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면 어떤 꿈,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읽는 책들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없어도 예. 그것만 명확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 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비스했던 군대에서는 그 훈련단에 그게 있어요. 팻말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한테 내적인 갈등이 더 많이 올 때 오히려 그만큼 나는 아, 더 밑바닥에서 내가 올라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만 맞다면 끝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생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